2017학년도 고2 3월 모의고사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답에 대한 단서를 어디서 찾으셔야 됐냐면요. 여기 Most of what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 revolves around the consumption of commodities 있었고요. 그다음에 You are spending money on commodity related expenses. 이 부분이 답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근데 요 글을 풀기 전에,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리, 사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고 갈게요. 이게 경제 지문이고요. 경제 지문인데 그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뭐에 의해서 매겨지죠? 상품의 가격이라는 게. 실물에 의해서 가격이 좌우가 돼요. 실물, 실제 물체, 물건이요. 여기서 그 예시를 들 거예요. 봐봐요.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1리터당 지금 1,550원에서 1,600원, 뭐 많게는 700원, 800원 할 건데, 중동에서 전쟁이 났어요. 석유를 구하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실물 그 석유를 구하기가 힘들어진다고요. 그럼 그 가격이 상품, 일용품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우리가 평상시에 구매를 하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기름값이 막 2,000원, 3,000원 미친듯이 널뛰게 하듯이 뛰겠죠, 그렇죠? 그럼 뭐다? 상품, 일용품은 실물 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돈을 어디에 쓴다? 일용품에 쓴다. 돈은 뭐다? 일용품과의 상호작용이다. 됐습니까? 돈은 어디다 쓴다고요? 상품에다 쓴다. 그래서 여기 뭐예요? 대부분의 what average people spend their money on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what부터 on까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소비한 거죠. 그들의 돈을 what에다가 on의 뒤에서 또 what이 앞으로 나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소비한 것의 대부분은 revolves 돌아가는 거죠. around the consumption of commodities니까 일용품의 소비, 즉 일용품을 구매하는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돈은 뭐다? 일용품과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spending money. 당신은 돈을 쓴대. 어디다가요? 일용품에 관련된 비용에다가 돈을 쓴다. 일용품이라는 건 일상생활인 거예요. daily basis예요. 알겠죠? 그럼 다음 몇 번이다? interact with commodities on a daily basis라고요. 이해됐습니까? 조금 추가적인 추론이 필요했던 문제예요. 어찌됐든 진짜 이게 답이 맞는지 해석을 해보자고요.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호작용 한답니다. 1번 넣고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하는 건데 commodities인가 일용품들과 매일 상품과 상호작용 한대요. on a daily basis인가요? 매일매일이요. 그렇죠? 상품과 상호작용 한다. 그다음 볼게요. If you really stop, 당신이 멈춰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Think about it. 진짜 우리가 돈과 제품을 상호작용하면서 살고 있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은 상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돈을 쓰는 게.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보면 When you wake up, 당신이 일어났을 때, in the morning 일어났을 때 You might drink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마실 거예요. 자, 커피는 뭘로 산 거예요? 돈으로 산 거죠. 그렇죠? 일용품이 뭐랑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랑 상호작용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요. On the way to work, 일하러 가는 도중에요. You might put gasoline. 당신 아마 휘발유를 넣을 거래요. In your car, 당신 차 안에요. 자, 휘발유 석유를 뭐로 샀죠? 돈으로 샀잖아요. 일용품과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죠. 돈으로. 그렇죠? 그럼 또 볼게요. When you pay your electric bills, 그러니까 당신이 전기료를 내거나 병렬 구조 갑니다. Buy a car, 차를 사거나, buy clothes, 옷을 사거나, or even bake a cake. 케이크를 하나를 굽더라도 그때 어떻게 되는 거죠? 당신은 돈을 어디에 갖는다? 일용품에 연관되는 비용에다가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매일 돈과 일용품의 상호작용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the price of these items. 이 품목들의 가격들은요, are dependent, 의존한대요. On the prices of the physical commodities인가요? 실물들의 가격들과 의존을 한다라는 거였죠. 아니, 실물 가격과 일용품이 연관이 있다는 건 무슨 소린가? 알기 어려운 것보다 For instance, 예시 드는 거죠. 선생님, 방금 한국말로 예시 드는 거 그대로예요. When crude oil prices, 원유가가 rise 올라간다면요. 뭐 때문에? Because of increased tension이니까 긴장된 고조죠. 고조가 올라간 거예요. 긴장이 올라간 거예요. In the Middle East, 그러니까 중동에 한마디로 미국이 이라크를 때렸어. 아니 뭐 이란을 때렸어. 석유국을 때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당신은 쉽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in gasoline prices 있으니까요. 영향력이죠. 그 유가가 오른 원유가 오른 영향력을 gasoline 가격에서, 즉 주유소의 석유 가격에서 휘발유 가격에서 볼수 있다라는 거죠. So
추가적인 히트, 열이 drives up, 올릴 거래요. 즉 난방비가 뭐를 올려버리냐? 수요를 올리는 거죠.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를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난방을 많이 하면 그 천연가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가스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신은 좀 볼 수 있을 거래요. 그것을요. 즉 영향력을요. utility bill이라는 것은 고지료입니다. 고지서. 고지서에서 볼 거라는 거죠. 난방비 엄청 올라가죠. 많이 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